크리스마스 때 모솔남에게 생애 첫 고백을 받은 모솔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오늘은 모솔녀와 반대로 못 해 솔로인 친구에게 연애 상담을 받는 모솔녀를 밀착 취재해 보았다. 네, 저 피디입니다. 아, 피디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슬기 씨가 선양씨 집으로 오라고 해서. 아, 네,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슬기 씨, 근데 저번에 상민 씨한테 고백 받으셨던 건 어떻게 됐어요? 아, 안 그래도 그게 좀 고민돼서 선영이한테 물어보려고. 이 바보 상담. 제가 연애 상담 좀 해주려고 여기 불렀어요. 아하.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야, 그래서 다시 얘기해봐. 어떻게 고백받았다고? 그냥 그 상민이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나도 뭐 할 거 없고 이러니까 그냥 그래서 시간이 돼서 만난 잤어? 거. 아, 잠을 왜? 나 그냥 만나서 거리도 좀 걷다가 상민이 넘어지고 스테이크도 먹고 와인도 좀 와인도 먹었는데 안 잤어? 잔무새가 따로 없다. 와인을 아니 잠을 안 자서 진짜 그냥 우리 상민이랑 나는 그냥 친구라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 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줬다고? 네,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집 앞에서 상민이가 친구 말고 여자친구. 아! 미친 너무 웃기다. 친구 말고 여자친구. 친구 말고. 아, 그리고 질투도 엄청 했잖아요. 질투? 뭔데? 아, 질투. 질투 아니고 그냥 그 상민이가 그냥 친구로서 나를 지켜주는. 아, 그게 뭔데? 자, 그때 같이 있을 때 장진수 씨한테 전화가 계속 왔는데 이제 그거 상민이가 전화 받아서 왜 계속 전화하냐고 화내주고 약간 남자. 어머, 멋있다. 그런가? 야, 계속 얘기해줘,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장진수 씨한테 전화 와가지고. 와, 야, 우리 슬기 인기 많네. 아니, 인기. 그 상민 씨는 네가 거절한 거야? 그 상민이는 나한테 이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나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지금 네 마음은 어떤데? 상민 씨에 대해서? 뭐 싫은 건 아니지만 워낙에 좋은 친구다 보니까. 근데 그 명태 티각 받았을 때는 좀 설렜던 게 사실 아닌 사실 같기도 하고.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것도 아니고. 야, 그럼 너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네. 그런가? 그런데 이제 상민이가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나는 조금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고. 야, 근데 그 상민 씨 얼굴 좀 보자.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고? 이렇게. 비주얼이 천생연분인데? 씨발,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뭐 취업 준비. 야, 그럼 만날 이유가 없네. 얼굴도 빠졌고 돈도 없고 왜? 아, 그런데 그 돈이 없진 않은 게 얘네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랑 좀 아는데 부모님이 좀 돈이 많으신 것 같아. 그래? 야, 나 요즘 남자친구랑 사이 안 좋은데 나한테 넘길래? 야, 농담이야, 농담. 난 얼굴 재력 둘 다 보는 거 알잖아. 아, 누구야? 계속 연락이 오셔서. 이 새끼도 참 끈질기다. 얘 받아봐. 아니야. 이 오빠 진짜 괜찮은데. 너랑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해준 거거든. 차도 벤츠고. 이건 매기는 거 아니냐? 난 좀 상민이도 좀 부담스럽고 장지수 씨는 좀 무섭고. 아, 나 그냥 연애 안 할래. 그냥 나 거부하가 와버린 모솔녀. 내가 말해줄게. 둘 다 만나봐. 바람을 피우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둘 다 만나보면서 누가 더 나은지 재보라는 거지. 한마디로 어장. 아, 난 그런 거 못해. 아, 나는 자신 없어. 명태가 빙의된 거 같은데. 내가 지금 남자친구 어떻게 만난 줄 알아? 8명 두고 월드컵 토너먼트처럼 한 명씩 떨어뜨린 거야. 얼굴, 뭐 차, 집안, 뭐 이런. 어딜 보고 얘기하냐? 근데 너무 복잡하다. 야, 연애는 원래 복잡한 거야. 자, 둘을 비교해보자. 여기는 공룡상, 여기는 강아지상. 공룡상 남자는 대체적으로 약간 여자를 남자답게 리드해주는 편이고, 강아지상 남자는 좀 순둥순둥한 게 너한테 좀 많이 맞춰줄 거야. 묘하게 맞는 게 킹받는다. 키는 둘이 뭐 160, 163 좀 비슷하고, 재력은 진소빠 진짜 내가 장담할 수 있거든. S급이지 뭐. 차도 벤츠 S클래스. 그리고 상민 씨는 뭐 부모님 재력이 좋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만날 때는 그 부모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 그걸 어떻게 물어볼 수 없는.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진소빠가 조금 더 우세한데 다른 부분도 좀 봐야 되니까 둘 다 만나보라는 거야. 남자가 아니라 무슨 지갑 고를지 고민하는 거 아니냐? 일단 상민 씨한텐 거절을 해. 거절을 하라고? 그럼 너무 어색해지지 않을까? 거절하면 무조건 몇 번 만나보고 생각하면 안 되냐고 할 거거든?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거절을 해. 여자는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거절했을 때
바로 알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그만큼 너를 안 좋아하는 거지. 아, 그렇네. 장진수 오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가 거절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만나보자고 해. 아, 그러고 만나서 뭐 어떻게 하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너 만나서 그 남자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봐. 남자의 사랑은 돈 쓰는 거랑 비례하거든. 아, 남자를 너무 그렇게. 피디님, 나 남자 34명 만나본 여자예요. 피디님보다 내가 남자 더 잘할걸요? 아, 그리고 진수 오빠한테 일단 관심이 없는데 그냥 한번 만나보는 거라는 그런 느낌을 좀 흘려. 그게 뭔 느낌인데? 그럼 너한테 더 안 달랄걸? 아,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 고백을 받았다는 걸 살짝 흘려줘. 그럼 진짜 안 달라거든. 아, 그거를? 어렵겠다. 오늘 내가 말한 거 잘 기억하고. 못솔녀에게 하등 도움 안 되는 강의를 하는 굴빈년. 야야, 말 나온 김에 오늘 상민 씨한테 거절해보자. 오늘 당장? 응. 친구 관계가 갑자기 깨지고 그러면 그건 조금 걱정되는데. 못솔남에게 전화를 건 못솔녀의 친구. 술기. 래퍼야? 상민아. 술기야. 사실 내가 그때 네가 나한테 했던 말 때문에 나도 할 말이 주토피아 나무늘 보냐? 할 말 있으면 내가 저 네 쪽으로 갈까? 저기 만나서 얘기하게. 만나서? 그래. 그런데 내가 옷만 입고 아니 지금. 지금 벗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옷을 갈아입고 이쪽으로 내가 갈게. 그래 줄래? 끊을까? 끊으면 되나? 그래. 끊어. 그래. 야, 이 사람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상처 받으면 어떡하지? 야, 너만 생각해. 눈 딱 감고 거절해. 야, 얼른 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진짜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진수 오빠한테도 연락하고? 그럼 밥 한번 사야지. 오늘 진짜 명강의 들었잖아. 너. 그냥 여자판 픽업 아티스트 강의였던 것 같은데. 갈게. 응, 가. 야, 밥 사? 확실히 선영이가 연애 고수라 그런지 제가 모르는 부분을 많이 도움을 줘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도움이 됐다고요? 네. 전 진짜 고마워요. 밥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공원에서 모솔남을 기다리는 모솔녀. 술기야. 모솔남이 등장했는데. 그래. 되게 진짜 젖같이도 입었다. 혹시 그 저기 그 할 말이 있나? 그게 그때 우리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했던 그 말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해 봤나? 생각해봤는데 그게 우리는 그냥 그 친구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안하고. 아니 저기 아니 괜찮은데 존나 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나? 얼굴이 녹아내리는 모솔남. 내가 나 원래 거절 잘 못하는데 이거 진짜 힘들게 얘기한 건데 많이 춥지? 나 추워서 가야 될 것 같다. 미안하고 잘 조심히 들어갔으면 좋겠고 갈게. 갈게. 슬기야. 우리가 그 친구로 지낸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노력을 해볼 테니까 몇 번만 더 이렇게 좀 만나보고 그 생각을 좀 하면 안 되나? 골빈년의 예측대로 전개가 흘러가는데 기회를 한 번만 이렇게 주면 안 되겠나? 의외로 친구의 조언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럼 뭐 일단은 그래. 그럼 갈게. 뭐 수부호로 얘기하나? 선양이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이제 선양이 말 진짜 잘 들어야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양이가 하라고 한 게 이거.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지금 고객님께서 소개팅 남이 거절을? 거절. 네. 뭐지? 이 영상도. 저 이거 안 받고 싶은데. 일단 받아봐요.
오. 지기 씨 얼굴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영상 통화했어요. 아, 전 그냥 전화로 목소리만 들으려고 했는데. 우리 안 본 지 오래됐잖아. 아, 네, 그쵸. 그래서 오늘 왜 연락했는데? 그냥 항상 연락 계속 하셨었는데 제가 맨날 그 연락을 잘 못 해가지고. 나랑 데이트하고 싶구나. 밀당 잘하네. 귀여워. 으이그. 아, 아니 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뭐 밥 먹자고 한 건데 그냥. 그럼 주말에 데이트 해야지. 와, 씨발. 네, 주말 좋아요. 그럼 주말에 예쁘게 하고 와. 네, 그러면 그때 뵐게요. 네, 끊겠습니다. 도망치듯 영상통화를 끝낸 모쏠녀. 아,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어장관리하는 거 맞나요? 어장에 너무 인면허만 있는데?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해보니까 제 첫 남자친구가 누가 될지... 어느 쪽이든 안 부럽다.